네, 안녕하세요. 토크 IT 진영 GPT 고우성입니다. 오늘은 IT 트렌드를 선도하는 F5의 최신 기술 소개, HDD 2.0과 또 최신 버전 11.6를 중심으로 F5 코리아, F5 네트워크스 코리아의 신규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오랜만입니다. 네, 너무 한 6개월? 6개월 됐나요? 오랜만이에요. 예, 한 그죠? 6개월 된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동안 뭐 진급도 하시고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방송을 축하드려야지, 어? 아, 방송에서 축하를 받으니까 네. 너무 기쁘네요. 그때 방송 잘해서 진급된 거 아닙니까? 아, 네. 워낙 그 좋은 피드백을 주셔서, 네, 네네네. 아직 그것도 한몫한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 보면 그 F5가 보면 이제 워낙 요새 보안이 원래 세상에 화두니까 F5도 상당히 최신 보안 기술 관련된 거 되게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F5 하면 우리가 FG 딜리버리 관련돼 가지고는 어제 안 하고 있나?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아, 예, 그렇지 않아도, 뭐, 가끔 이제 제가 고객분 만나 뵙게 되면, F5 이제 그 ADC 사업 접으셨어요?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조금 저희 그 ADC 쪽 관련된 부분을 좀 준비를 했고요. 아주 잘하고 있는 저희 그 액티브하게 하고 있는 거죠? 메인 그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ADC 시장 상황은. 점점 사실 뭐 저희 F5 올해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연마감을 지난 그 9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이 새로운 연 시초인데요. 작년 대비 저희 그 내부 자료에 의하면 약한20% 성장을 했고요. 뭐 다른 그 ADC 벤더 쪽그 자료 제가 뭐 정확하진 않지만 IDC 자료나 이런 걸 보면 한국의 그 ADC 마켓은 조금씩 그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약 5에서 한 10%씩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 부분입니다. 자, 요번에 11.6이 이게 가장 최신, 언제 나온 겁니까, 이게요? 약한 3개월 3개월 전? 정도 전에 나온 OS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11.6이 기존 거에 비해서 어떤 것이 크게 달라졌는지, 우리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뭐, 잠깐 터치해 주셨습니까? 가장 크게 바뀐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ADC 쪽 메인 기술에 대한 부분에 아주 중요한 기능 하나. 오늘 그 말씀드릴 HDD 2.0 관련된 부분에 기능이 굉장히 크게 강화가 됐고요. 두 번째 좀그좀 재밌다고 볼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 좋은 기술 하나가 이제 SSL 관련된 부분에 좀더꼭 필요한 기능이 얼마만큼 ADC 레벨에서 좋아졌는가라는 부분이 두 번째 항목이고요. 나머지 한두 포인트가 이제 시큐리티 쪽 관련된 부분. 오늘 뭐 전문가도 이제 오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와 함께 그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라는 솔루션과 시큐리티 그 보안 기술은 얼마만큼 더또 개발이 됐는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11.6 되면서 보안과 어떤 성능, 이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 아, 그렇게 네, 뭐, 본다? 사실, 보안 레벨의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능 관련된 부분이 약그 11.6에서 어떤 기능 하나는 메이저 기능 중에 하나인데, 성능이 두 배까지 향상시킨 이런 그 개발자분들의 노력이 같이 녹아져 있는 그런 OS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일단 HDB 2.0을 뭐전 세계 최초로 적용했다라고 요번에 이벤트에서 나와 있는데 일단 HTTP가 뭔지 아, 그것도 예. 좀 말씀해 주세요. HTTP 뭔지. 아, 네. 뭐, 다들 알고 계실 거나 저는 생각하겠지만, 몰라요. 네.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접속할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TTP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버전의 그 레벨에 대한 향상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버전 몇입니까? 지금은 이제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게 HTTP 1.1 네, 부분이고, 아주 오래전에는 1.0. 이제 아직까지도 2.0이 안 되고 있는. 웹이 나온 지가 지금 이제 얼마야? 이제 거의 10, 한 8년? 17년? 16년, 17년 된것 같은데, 그죠? 네, 약한 20년 네, 정도. 된 건데, 아직 2.0 이제 나온 겁니까? 아, 이제 이제 아직 2.0도 정식으로 아직 안 나온 아, 겁니까, 이거? 정식은 아직 아닙니다. 아,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게 느리게 1.0, 1.1로 가다가 1.2도 아니고, 왜 2.0이 요새 와서 이렇게 또 꾸물꾸물 나오려고 꾸물꾸물 그 이유가 뭡니까? 아, 제 생각으로는 HTTP 프로토콜을 처음 개발하신 분들이 정말 잘 만드신 것 같아요. 프로토콜을. 그래서
어떤 그 프로토콜 버전 업그레이드가 이렇게 심각하게 아, 필요하지 않을 만큼, 네. 야, 이 HTTP를 설계할 설계할 때부터 아주. 때부터 아주 잘 만들었던 아,패턴이었는데, IT 트렌드가 워낙 급하게 이제 변화가 되다 보니까, 네. 요즘에 새로 나오는 그 솔루션, 네. 그리고 고객의 리퀘어먼트를 이제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오. 요소가 발생되기 시작했고요. 네. 무엇보다 가장 크게 2.0이란 부분을 HTTP를 그 연구하고 있는 그런 그 아니면 그 기술을 표준화시키고 있는 네. 업체 쪽에서 가장 크게 챌린지를 받았던 포인트가 구글이 스피디를 런칭을 했는데 네. 그 공격 대상이 HTTP 1.1이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아. 함께 태생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네. 2.0이라는 기술이 논의는 계속 돼 있으나 됐었으나 네. 빨리 이제 조금 더 이걸 땡겨서 표준화를 만들고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되겠다라는 게 네. 이제 그 커뮤니티가 좀더 활성화된 부분이라서 It's time to죠. Right 네. time입니다. 그래서 네. 2.0이 이제는 아. 새롭게 준비해야 그러니까 될. 스피디는 구글이 만들고 구글이 이제 주도해서 가는 예, 거고 맞습니다. HTTP 2.0은 이거는 어떤 특정 어떤 회사가 아니라 네. 말씀하신 커뮤니티라든지 그런 맞습니다. 데 그룹에서 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비영리지. 네, 비영리죠. 네, 독립적인. 네, 중립적인 네.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가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뭐 요즘 세상이 되게 급격하게 변한 변곡점이 있는 건 같네요. 이게 네. 1.0, 1.1을 갖다가 2.0으로 탁 뛰는 거 보면. 맞습니다. 네. 네. F5도 지금 11.6은 나왔는데요. 아마 다음에는 12점으로 바뀔 아, 겁니다. 네네. 네. 아. 트렌드가 아마 비슷한 그 네. 부분처럼 바뀔 것 자, 그러면 같습니다. 이제 2.0이 되면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왜 2.0이 발생됐냐라는 네네. 그 리퀘어먼트가 생겼냐라는 부분하고 굉장히 좀 네네. 밀접한데요. 네. 2.0이 가장 그 발생된 큰 배경은 1.1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2.0이라는 부분이 발생이 된 거고요. 네. 가장 크게 바뀐 부분 하나는 트래픽을 어떠한 환경으로 전달할 것이냐라는 네. 부분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메이저로 바뀐 부분은 네. 요즘에 이제 그 보안에 관련된 이슈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 트래픽을 네. 어떻게 잘 안전하게 이제는 사용자 쪽에 HTTP 트래픽, 우리가 말하는 이제 웹 트래픽을 네. 잘 전송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 요소가 녹여 있는 게 이제 HTTP 2.0. 2.0의 그 디스커션의 첫 번째 포인트고요. 네. 두 번째 다른 부분들은 제가 뭐 다음 네, 슬라이드에서 알겠습니다. 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해서 저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키피디아에 있는 걸 직접 따오신 것 아, 같네요. 예, 제가 그죠? 직접 땄습니다. 네. 네, 자, 가장, 아까 이게 스피디 때문에, 구글 네. 스피디 때문에 이게 되게 자극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20년 그런 걸로 저는 전에. 네. 생각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게 스피디하고 비교해서 어떨까요? 스피디가, HTTP 2.0이 약간 늦게 이 커뮤니티나 뭐 디스커션이 시작되다 보니까 네. 스피디는 벌써 상용화 서비스가 그 런칭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고, 네. 아시는 것처럼 구글이 개발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구글의 이제 가장 큰 사이트 하나가 이제 그말 그대로 구글 메인페이지. 그렇죠, 그렇죠. 그전 세계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구글 메인페이지는 스피디로 벌써 적용돼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2.0과 스피디를 비교를 한다면, 기술적으로 그 프로덕션 시스템에 매핑돼서 지금 적용할 수 있는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스피디가 더 훨씬 그 빠르고요. 그렇지만 스피디를 전환하기를 굉장히 꺼려하시는 고객분들, 나는 어떤 구글의 어떤 디펜던스 된 아, 프로토콜을 쓰기가 싫어, 표준화된 기술을 쓰고 싶다라는 네. 고객분들은 아. 이제부터 네. 2.0, HTTP 2.0을 통해서 네, 준비하셔야겠네요. 준비를 하고 운영하실 수 있는 그 배경이 이제 온 거고요. 그 네. 중에 첫 번째로 F5가 네. 그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이번에 런칭을 한 내용입니다. 네. 크게 이제 쉽게 보시게 되면 왜 2.0을 F5가 지원했냐, 무엇을 지원하는가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질문의 네. 포인트인데요. 네. 스피디로 가나 HTTP 2.0으로 가나 가장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웹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네. 1.0으로 개발된 모든 그렇네요. 코딩을 다 2.0으로 바꿔야 돼요. 네. 개발자분이 엄청난 그렇죠. 그 리소스나 코스트가 들어가겠죠. F5가 생각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이거를 완화하고
아주 쉽게 이 2.0 환경으로 네. 그 프로덕션에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네. 2.0 게이트웨이 컨셉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1.1에 서버가 F5로 응답을 해오면 네. F5가 사용자까지는 2.0으로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뭐 백단의 어떤 그 DB 단이나 뭐 아니면 뭐 웹단, 특히 웹단이겠죠. 개발 코드를 변경 없이 기존 환경 그대로 2.0 서비스를 그대로 런칭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백엔드를 변경할 필요가 없겠네요. 네, 아예 없다고 보셔도 거의 무관하십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여기 보면 그 이제 애플의 서비스 중에 멀티플렉싱, 헤더, 컴프레션, 시크릿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이런 멀티플렉싱 하는 거 실제 저것이 얼마나 이제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실제 뭐 이렇게 테스트한 결과물 같은 것이 있나요? 아, 예. 그 결과물은 있고요. 네. 지금 보시는 이 세 가지 메인 기능은 네. 사실 스피디에서 네네. 언급된 내용이 그대로 2.0에 온 겁니다. 네. 멀티플렉싱 기술도 스피디에서 이야기가 됐던 네네. 거고요. 네. 헤더 컴프레션도 스피디에서 이야기가 됐던 거고 시큐리티 SSL로 암호화해서 통신하는 것도 스피디에서 이야기가 된 겁니다. 네네. 사실 뭐 거의 같다고 보시가 보면 되고요. 네. 둘 간 경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네. 일단은 지금 아직 HTTP 2.0이 정식 네. 나온 게 아니니까 네네. 스피디 쪽을 보게 되면 네. 유추할 수 있겠네요. 아, 그럼요. 맞습니다. 아, 네. 네. 자, 그래서 이게 스피디로 테스트한 결과. 아, 맞습니다. 아. 예, 스피디 2.0을 가지고 저희가 테스트했던 실제 고객 사이트와 함께 이게 네. 뭐 외국에서 테스트한 겁니까? 국내에서 테스트? 국내에서 아. 직접 저희 그 시사님이 직접 제가 직접 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제가 그 고객분과 네네. 약 한 이틀 반 정도 테스트를 같이 했고요. 실제 운영하시는 시스템 가지고 직접 했습니다. 네네. 서비스 하고 있는 실제 페이지를 그 HTTP 1.1도 스피디로 전환하는 것도 F5가 지금 지원하는 아까 화면 네네. 보셨잖아요. 네네. 게이트웨이 역할을 합니다. 그 게이트웨이 역할을 적용해서 네. 기존에 있는 똑같은 시스템이 프로토콜 전환만 했을 때 얼마나 좋아지는가 라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했고요. 네. 테스트한 그 기능은 저희가 두 가지 기능을 적용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멀티플렉싱이라는 네. 기법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SL로 암호화해서 네네. 처리하는 네. 이 두 가지 기능을 적용을 했을 때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네. 화면에 보시게 되면 굉장히 미닝풀한 네. 그 내용 하나가 기존에 있는 웹 서버 대비 네. SSL로 암호화해서 통신해서 전송했을 때 보통 다 느려지거든요. 네네, 그렇죠. SSL 처리 때문에 그렇죠. 지금 보시면 세 개 HTTPD, HTTP, HTTPS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HTTP 대비 HTTPS가 더 느립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스피디로 전환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기존에 쓰는 HTTP 프로토콜보다 빨라졌다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암호화 통신을 하는 SSL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SSL 대비는 훨씬 더 빠르게 페이지가 정성될 수 있는 그 내용이었고 보시면 거의 평균 약 50% 와, 즉 네. 1초 걸리는 게 0.5초 걸린다는 거고요. 네네. 3초 걸리는 게 1.5초에 응답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시청자분 들으면 야, 사실 요즘 그 고객들이 느린 거 못 참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빨라지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래서 이거 우리도 빨리 HTTP 2.0 바꿔야겠는데? 스피드 바꿔야겠는데? 그렇게 했을 때 쉽게 전환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좀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문제점이 없다고 보셔도 될 만큼 네네. 그 스피디나 HTTP 2.0 게이트웨이 역할이란 부분은 네. 굉장히 심플하게 연동이 됩니다. 네. 저희 장비에서 그냥 턴온만 시키면 표준화된 그럼 그것이 셋업이라든지 네. 뭔가 실제로 그러면 실제로 이걸 러닝 되기까지 뭐 고객 입장에서는 뭐 셋업 타임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뭐 셋업 타임이 뭐 한 많아야 10분? 네. 기존에 이제 환경 그 분석 정도만 이제 저희가 미리 좀 확인을 하고요. 네네. 적용하는 부분은 10분이면 끝납니다. 적용은 저희 장비가 프로젝션에 있는 환경이면 10분. 네, 물론 이제 장비가 없는 상태면 뭐 인스톨하고 뭐 렉 마운트하고 이런 시간은 걸리겠지만 네. 레디된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HTTP를 HTTP 2.0 또는 네네. 스피디로 전환해서 통신하는 거는
뭐한 10분 세팅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인프라를 거의 변경이 없이 그냥 네, 전혀 변경이 장비를만 없습니다. 도입해 가지고 네. 앞단에 넣으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네. 돈만 지급하면 되는 겁니까? 아 돈을 지급 안 해도 됩니다. F5 아, 고객 같은 경우는 아, 네. 일부 스피디는 약간의 라이센스 비용은 있지만 뭐 큰 비용은 아니고요. 네. 스피디 라이센스를 적용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그 일부 고객분들은 벌써 이 라이센스를 벌써 보유하고 계십니다. 아, 네. 안 쓰고 계실 분이고요. 아. 턴온 시켜서 쓰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네, 네. 네. 자, 근데 왜 그 있는데도 안 잘 안 쓰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 몰라서 아니면 뭐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이 뭐 완전 표준화가 아직 그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네. 그 HP 2.0의 환경이고요. 네. 표준화가 완벽하게 됐다 하더라도 여러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네, 뭐 개발 코스트는 예외하더라도요. 네. HTTP 2.0은 SSL로 암호화해서 통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암호화를 누가 하냐라고 포인트를 보면 웹서버가 하게 됩니다. 네. 웹서버에서 암호화는 누가 어떤 기술을 쓰냐라고 한다면 오픈 SSL을 쓰게 됩니다. 네네네. 네, 네. 그렇지 않고는 SSL로 암호화해서 처리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요 근래에 보안 이슈가 SSL 쪽에서 상당히 오픈 SSL의 보안 이슈가 굉장히 많이 네. 터졌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걸 이제 패치하는 부분에 관련된 부분에 리퀘어먼트가 계속 오고 있고요. 즉 오픈 SSL을 사용함에 따라서 관리적인 부분과 보안 홀 SSL 안에 있는 오픈 SSL의 취약성 이런 네. 부분들을 정말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 한. 네네. 네. 또 하나는 뭐 좀 오래되긴 했지만 한 네. 1년은 아니고 한 8개월 전에 핫블리드 SSL에 대한 이 취약성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네. SSL에 대한 키나 데이터를 완전히 까볼 수 있는 그런 공격이었고요. 오픈 SSL에는 이게 존재하고 있는 거고. 네. 저희 같은 ADC 벤더에 있는 SSL은 오픈 SSL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취약성이 없는 상태로 네. 운영할 수 있다는 게 큰 차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아까 이제 이것을 쉽게 체험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어떤 식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겁니까? 쉽게? 시청자분들이 이거 오늘 듣고서 네.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아, 예. F5가 레디를 했고요. 네. 그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현재 운영 중인 사이트에 대해서 네. 그냥 운영하고 있는 HTTP 사이트에 네. 대해서 네. 저희 사이트를 접속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HTTP 응답 시간과 네. 스피디나 아니면 HTTP 2.0을 적용했을 때 응답 시간에 대한 레포트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우리 페이지가 2.0으로 전환했을 때 아니면 스피디를 적용했을 때 우리 오늘 주제는 2.0이니까요. 네네. 2.0으로 전환했을 때 얼마만큼 빠른 그 결과가 나오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레포트를 네. 통해서. 네네. 무료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F5 홈페이지 가면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F5 애플리케이션 스피드 테스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fast. 네, 네, 맞습니다. 이거 이제 클릭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인터넷 찾으시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요 UI 뭡니까 이건요? 아, 예, 저희가 이제 스피디 2.0을 가장 처음으로 시장에 런칭했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그 마켓 쪽에서 이제 런칭을 했는데. 네. 이거 뭐 마음뿐인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가실 수 있는 고객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제가 일부러 저희 네. 장비에 들어가서 그 해당되는 스피디 화면을 캡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피디가 지금 레디가 되어 있고요. 네네. 아직 HTTP 2.0이 표준화가 안 돼 있어서 저희도 회사가 그 이 부분을 뭐라고 익스페리멘탈이라고 아예 시험적이라는 부분을 네네. 언급을 했습니다. 오케이. 2.0이 표준화가 되는 순간 이제 표준화가 되는 거니까요. 네. 언제쯤 이게 정식으로 네. 표준화가 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아, 그냥. 스피디가 나온 지 지금 한 1년 정도 안에 스피디 3.1까지 나왔거든요. 네네. 약 1년 정도가 됐고 때문에 야, 스피디는 빠르다 역시. 아, 네. 구글을 서비스를 막 해버렸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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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은 한 1년 안에는 네. 그래도 뭔가 진짜 가시적인 부분이 뭐 발생될. 그러니까 내년 말에는 내년 말에는 뭔가 되겠네요, 그죠? 아, 근데 재밌는 거는요. 네. F5를 썼을 때는 다르다는 겁니다. 실제 이제 그 전 페이지에 위키피디아 아까 네네. 화면을 보셨는데. 네네.
현재 지원되는 버전이 있습니다. 여기 네네. 보시면 네. 브라우저 서포트라고 해서 지금 보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버전에서는 스피드 2.0을 지원해요. 아, 네네. 네. 오케이. 네. 그래서 지금 바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기술에 대한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된 표준화가 아직 덜 돼 있을 뿐이고 아까 그 세 가지에 관련된 부분들은 돼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F5를 쓰시면 뭐 가장 많이 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네. 11점 버전에서 그 윈도우 10 안에 있는 11점 버전을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네. 뭐 일부 다른 브라우저들도 많이 뭐 파이어폭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도 지금 나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패스트가 가능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SS를 있지 않습니까? 네. SS를 이제 지금 되게 이제 또 개선시켰다 그랬는데 근데 저 궁금한 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실제 이제 웹 서비스 중에서 SS를 우리가 얼마나 진짜 실제로 쓰고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네. 네. 아, 굉장히 그 고객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네.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지도 네. 않는 거라면 후퇴에 뭐 장비 들여가서 사가지고 골치 아프게 뭐 이런 거 들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아, 맞습니다. 네네. 네, 이것도 그건 좀 어떤 실제로 이것에 뭐 증거라든지 뭐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 예, 제가 어렵게 자료를 좀 요청을 해서 SNS 쪽에 자료를 좀 요청을 해서 네. 코리아 기준까지 아, 네. 자료를 준비한 부분이 있고요. 아, 네. 해당되는 자료는 이제 웹센스 쪽에서 준비해준 네. 자료입니다. 네네네. 굉장히 이제 감사하게도 이 정보를 저희 쪽에 공유를 해주셔서 네. 오늘 웨비나 때 이렇게 IT톡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뭐 기쁩니다. 이 보시면 트래픽의 약 28에서 30% 정도가 노란 부분 여기 네, 노란 부분이 네네. 지금 현재 HTTPS로 네. SSL로 처리되고 있는 아, 네. 액추얼 데이터입니다. 아,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생각보다 네. 뭐 우리 회사 SSL 트래픽 별로 없어요라고 하지만 실제 사용되고 있는 SSL을 통해서 움직이는 트래픽은 거의 약 한 30% 정도 약 사용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의 트렌드라고 한국에서 한국입니다. 네네. 네. 외국은 이게 더 어떻습니까? 한국에 비해서? 제가 뭐 웹센스 자료는 한국 거만 받아서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네. 트렌드는 HTTPS로 네. SSL 쪽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합니다. 네. 이건 이제 저희 자료인데요. 약 30%씩 계속 애뉴얼리 SSL 트래픽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네. 게 지금 그 보고 자료에서 나오고 있는 굉장히 미닝풀한 좀 의미죠. 조만간 몇 년 안에 이것이 뭐 50% 이상 넘겠네요. HTTP 2.0이 활성화되고요. 아, 뭐 스피디가 활성화되고 이러면 뭐 거긴 SSL로 모든 부분이 바뀌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2016년부터 상당히 바뀌어 엄청나게 네. 다 SSL로 바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뭐 제일 좋은 사례가 국내 같은 경우 은행권들 네. 접속을 하시면 네. 과거에는 그냥 HTTP 페이지였는데 지금은 다 HTTPS 페이지죠. 네네. 다 SSL로 암호화돼서 네. 움직이고 있는 환경으로 가고 있고요. 은행권은 네. 벌써 이제 레디가 된 거고 다른 이제 대기업이나 아니면 중요한 사이트들 네.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 뭐 국내 대형 포탈 메이저 3사 접속하게 되면 네. 실제 로그인이나 뭐 이런 부분들 경우에 따라서 내가 메일 시스템들을 다 HTTPS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벌써 서비스를 다 제공하고 계십니다. 네네네. 디폴트는 로그인만 네. 데이터는 SSL 암호화를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환경 설정에 들어가면 내가 모든 데이터를 HTTPS로 처리할 수 있도록 클릭 하나 하시면 아, 네. SSL로 암호화해서 나의 중요한 개인 메일 정보들이 지금 현재 대형 포탈, 국내 대형 포탈에서 네. 옵션을 통해서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 SSL 여기 미러링이라고 해야 되는데 네. 이건 뭔가요? 이거는 뭐 이것도 뭔가 SSL도 어떤 지금 고민거리가 뭐 있나요? 지금 문제점인 것 같은 것들이? 네, 이 기술이 사실 저는 이 기술이 이번 11.6에서 네. 런칭된 걸 보고 굉장히 사실은 서프라이징했습니다. 기술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SSL이라는 부분 자체는 암호화에 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대칭 키에 대한 암호화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네. 똑같은 컨텐츠가 사용자 쪽에 전달될 때마다 그 비트 패턴이 항상 바뀝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암호화에 대한 강화가 되어 있는 건데요. 네네. 그 얘기는 데이터에 대한 어떤 특정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해서 돌렸을 때 똑같은 값으로 암호화돼서 나오지 않고 항상 바뀌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네. SSL의 큰 문제가 기존의 SSL을 처리하고 있는 장비가 문제가 생겼을 때 네. 그거를 테이크 오버 해주는, 페일 오버 상태를 극복해주는 스탠바이 장비 쪽에서 SSL을 처리할 때는 네.
이 SSL 커넥션이 다 끊어진다는 겁니다. 오. 야, 이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짜증나는 거겠네. 굉장히 좀 그렇죠. 물론 단순한 웹페이지 같은 경우는 프로토콜 특성이 네. 한번 맺고 데이터 받고 한번 끊고 이러기 때문에 영향도를 거의 못 느끼는데요. SSL로 내가 컨티뉴스하게 어떤 데이터를 받고 있다. 뭐 우리 웹페이지에서 데이터 이렇게 그롱 네. 데이터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특히 뭐 이렇게 어떤 뭐 이렇게 트랜잭션 뭐 하고 있을 때 다시 네네. 한다면 진짜 짜증나죠. 맞습니다. 네. 돈도 어디 갔는지도 걱정되기도 하고. 아, 뭐 요즘은. 돈까지 네, 맞습니다. 네. 걱정도 되고요. 저희가 이번에 런칭한 부분은 SSL 미러링이라는 기법을 저희가 그 런칭을 했는데요. 저희 미러링이라는 부분은 SSL에 대한 커넥션 싱크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액티브 장비가 처리하고 있다가 혹시라도 F5 장비, 액티브 장비가 죽었을 때 기존 스탠드바이 장비가 서비스 영향, 사용자의 커넥션을 제 SSL을 다시 연결할 필요 없이 바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기술이 런칭된 거고요. ADC 벤더에서 유일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4K라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암호할 때 2K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맞습니다. 다음에 하드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SSL을 처리함에 있어서 고성능, 그리고 기존에 있는 트래픽을 그대로 심리스하게 처리하려면, 하드웨어 방식에 의한 SSL 처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트래픽 처리를 커버링을 못한다는, CPU로는 오버헤드가, 어렵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암호화에 대한 부분, SSL 처리 부분을 대부분 벤더들이 2K 키에 대한 부분은 상용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다 지원을 합니다. 근데 4K 키가 조만간, 사실 1K에서 2K 암호화로 바뀐 그 트렌드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보안에 대한 취약성 때문에 2K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은 4K거든요. 4K도 굉장히 빠르게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F5는 벌써 레디가 되어 있고요. 하드웨어 방식에 의한 4키 암호화 SSL 키를 통한 SSL 트래픽 암호화 통신을 저희가 벌써 레디가 돼서 서비스할 수 있다는 게 이번에 같이 인핸스된 기술입니다. 자, 그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결국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다가 이제 접목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거기다 클라우드 가니까. 클라우드 환경 접목시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고려될 사항이라든지 체크포인트 좀 말씀해 주시죠.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아니면 내가 클라우드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 디자인 설계, 아키텍처 설계상 가장 크게 문제를, 요소를 발생시키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메이저 하나가 SSL 트래픽 처리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SSL은 CPU로 처리하기에는 버거운 레벨까지 암호화 기법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클라우드 환경은 기존에 있는 서버에 있는 CPU 파워에 내가 소프트웨어 L4를 올린다든지, 소프트웨어 방화벽을 올리고, 소프트웨어적인 그 그렇죠. 웹서버를 올리고, DB 서버를 올려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SSL 암호화를 누가 하냐? CPU가 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래서 클라우드라는 건 비용 절감인데, 나의 CPU가 곧 돈이고, 리소스고, 그게 돈인데, SSL 처리를 위해서 이 CPU 리소스를 많이 할당을 하고, 비용이 그래서 절감이 덜 되고,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게 클라우드의 첫 번째 환경이고요. 그나마 멀티코어를 통해서 SSL을 어느 정도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벤더가 이제 F5 중에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코어 두개 이상 할당 못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즉, SSL 처리는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부분이 L4 ADC, SSL 처리는 그냥 하드웨어 박스로 하겠다. 결국에는 ADC가 클라우드의 메인 주체 그 기술을 녹여가지고 있는 인텔리전트한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클라우드 안에 녹여 들어가지 못하고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 상태가 현재 디자인 아키텍처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의 문제입니다. 그건 이제 F5가 고민을 했고요. 그 기술을 이번에 11.6에 런칭을 했습니다. 근데 단이 기능은 Early Access라고 해서 저희 쪽에 이 기능을 요구하는 고객한테만 OS를 따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라이센스나 컨셉을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EA 요청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그냥 요청만 주시면 바로 뭐, 내부 프로세스에 따라서 바로 어프로버가 되고, 바로 POC나
검증을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건 그러면 아직 국내에서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데는 아직 없겠네요. 없죠. 아직은. 네네. 네. 아직 그 해외도 없겠네요. 아직. 해외는 있습니다. EA라는 부분은 누군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네네. 네, 저희가 네. EA 쪽을 하고 있는 고객에 대한 정보는 NDA 계약이 걸려 있기 때문에 오픈을 못 해요. 아, 네. 네, 그래서 네. 어디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네.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이 메이저 고객들이겠죠. 네.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아, 부분이고요. 네. 기능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소프트웨어 L4, 하이퍼바이저 베이스의 소프트웨어 L4를 그대로 클라우드, 프라이베이트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면 퍼블릭 클라우드에 그대로 녹여놓고요. 네네. SSL 트래픽만 왜요? 저희 전문 F5와 같은 장비. 사실 저희만 되겠죠? 저희 F5로 넘겨서 SSL 처리를 저희 쪽에 이관시키는 겁니다. 하드웨어 네네. 장비 전용으로. 아, 그리고 나머지 모든, 나머지의 인텔리전트한 클라우드 컨셉에 녹여 들어가는 모든 기능은 소프트웨어 L4로 저희는 이제 버추얼 에디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버추얼 에디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 자, 요거는 지금 이제, 어떤, 여기 데모, 이게 시스코하고도 많이 협업을 하고 있나 보죠? 아, 예. 저희가, 그, 클라우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클라우드 환경 및 시스코 쪽하고 약 1년 전에 협업을 시작을 했고요. 네네. 시스코의 이제 ACI 컨셉 관련된 부분, 요런 부분들하고 굉장히 많은 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시스코에는 이제 SSL에 대한 뭐 이런 처리나 이런 기법이 없으시기 때문에 F5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상태 부분이고요. 네네. 그리고 SSL에 대한 부분은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선도하고 있는 벤더 한 두세 개 정도에 이제 저희가 들어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보다 강화된 기법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번에 ADC 레벨 안에서 보면 ACP 2.0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서비스 런칭을 해서 네.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SSL 관련된 부분도 네. 미러링 기법을 수행할 수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SL 처리를 다른 장비로 넘기는 이런 부분들이 네. 녹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선도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SSL에서 HTTP 하면서 이제 보안이 강화된 거지 않습니까? 강화되면서도 뭔가 성능상의 어떤 오버헤드를 안 주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과 기술들이 지금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이제는 이제 뭐 그렇다면 이제 본질적으로 보안에 보안은 그럼 얼마나 또 좋아지는데 네. 그런 궁금증이 있을 거 시청자들이겠죠? 네, 보안은 어떻게 좋아지는데 네, 네. 어떻게 개선됐는데 맞습니다. 그 점 한번 자세하게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보안 네. 쪽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그 저희가 네. 굉장히 그 많은 그 고객의 리퀘어먼트 중에 하나가 네. 내부 직원이 외부 사용자에 접속을 했을 때 얼마나 안정적으로 그 웹사이트들을 내가 접속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고객분들이 네. 굉장히 요즘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저도 네. 이제 POC도 몇 번 했고요. 네, 네. 그 기법 안에서 저희가 첫 번째 런칭한 기술이 SSL Forward Proxy라는 기능을 네. 저희가 11.3 버전에서 런칭을 했고요. 네. 지금 이제 11.6까지 왔잖아요. 네, 네. 새로운 리퀘어먼트가 어떤 부분이었냐면 어차피 SSL을 우리가 F5가 외부에 있는 SSL 사이트를 접속하고 아니면 뭐 SSL이 아닌 사이트가 됐던 네. 뭐 SSL 사이트든 외부에 있는 SSL 사이트를 네네. 접속했을 때 F5가 단순하게 SSL 처리를 하면서 그거를 복호화하고 암호화한 부분들을 어떤 시스템 보안 시스템에 넘기는 요 기능뿐만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더 그 원래 가지고 있는 보안 기술을 같이 탑재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부 사이트의 어떤 그 컨텍스트까지 좀 알면 네, 맞습니다. 좋겠죠. 네네. 네네. 뭐 예를 들어 유해 차단 시스템 네. 뭐 이런 거를 내가 굳이 뭐 그 서드 파트 거 하지 말고 F5 네네. 어차피 잘할 수 있으니까 네네. 니네가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 사항이 많이 왔었어요. 네. F5가 이제 그거를 개발을 하는 데는 리딩하고 있는 회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이 타임 투 마켓에 적합하지 않았죠. 그래서 전략적인 제휴를 받았습니다. 네.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리딩 넘버 원 벤더인 웹센스와 네. 저희가 협업을 했고요. 네. 그 웹센스 쪽의 메인 그 기능 중에 하나인 Secure Web Gateway. 뭐 웹센스는 뭐 이 기능이 거의 된대요. 네네. 거의 대부분인데 네. 이 Secure Web Gateway를 웹센스의 모듈이 그대로 F5에 다는 아니지만 네.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부분들이 F5에 넘어왔습니다. 아, 같이 코드에 들어왔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기능을 저희 이제 Secure Web Gateway SWG라고 했고요. 그 F5에 네. 그걸 사면 이것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모듈은 들어가 있고, 턴온을 시켜서, 라이센스 기한 턴온을 하셔야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요쪽 전문가이신, 이노라임의 정은동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오시죠. 네네. 네, 앉으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네네. 자, 그러면 이노라임은 그러면 우리나라의 웹센스 쪽에, 그걸 총판을 하고 계시는 회사입니까? 전문적으로? 네, 지원을 해주고. 네.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웹센스 쪽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웹 프로토콜 같은 것도 계속해서 분석하고 계시죠? 예. 항상. 네. 예. 현황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네. 이 부분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국내에서 웹을 서칭을 할 때 네. 이제 트렌드 자체가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보통 보안 사고가 나게 되면은 국정원이나 이런 관공서 기관에서 네. 이제 블랙리스트 사이트를 접속하지 말라고 네네네, 하고 그렇죠. 특정 사이트만 열어놓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실제적으로 웹 보안 게이트웨이가 나온 배경 자체가 네. 그런 특정 허용된 사이트에서 이제 악의적인 사이트 트래픽들이 묻어 들어오는 것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미 그 트렌드가 네. 만들어진 게 화이트리스트 쪽을 예.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진흥화된 거네요, 그죠? 네, 그렇죠. 네네. 근데 그 방법이 그 해외에서 메인 브랜드가 웹센스, 그 다음에 블루코트, 네. 그 다음에 맥카피 이런 세 개 정도 네네. 브랜드가 되는데요. 그 세 개 업체들이 대부분 하는 역할들이 단순하게 웹 컨텐츠 필터링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그 컨텐츠가 저희가 보는 웹페이지에 뜨는 그 이미지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웹 소스 코드를 갖다가 분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웹을 사실 웹 서버에 접속을 하면 웹 서버에서 그 웹 페이지의 소스 코드가 브라우저로 그렇죠. 다운돼서 그렇죠. 그게 이제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거기 그 소스 코드가 내려올 때 블랙리스트는 그 소스 코드 자체를 막는 게 아니라 그 사이트 자체만 이제 블락을 하는데 네네.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웹 보안 게이트웨이라는 제품들은 그 소스 코드 안에 들어있는 리다이 링크라든지 네. 그걸 아이프레임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네네네. 아니면 거기 들어있는 자바 코드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기능들을 네. 웹센스가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F5하고 연동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실시간 웹 컨텐츠 분석이 네. 필요하다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단순히 어떤 특정 사이트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사이트의 그 안에 있는 그 웹에 있는 컨텐츠 링크 예. 안에 있는 내부 링크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다 그렇죠. 분석한다는 거죠. 예를 네. 들어서 중앙일보를 딱 치면은 거기에 수도 많은 그 서브 페이지가 그렇죠.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개별 페이지를 스캔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중앙일보 웹페이지 하나만 화이트리스트 열어놓으면 거기에 다 내려가는 서버 링크들은 전부 다 오픈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F5에 들어있는 그 AC 엔진이라고 하는 것들이 서브 페이지를 열 때 그 서브 페이지마다 그 소스 코드를 분석을 해갖고 거기에 들어있는 개별 페이지 들어갔다 악성 코드들을 잡는 기능을 갔다가 네. 이제 그 F5에서 연동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자, F5는 이제 웹센스가 예. 이런 분야 쪽에서 예. 뭐 그 리딩 컴퍼니니까 이제 같이 연동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웹센스는 왜 F5를 선택했어요? 아, 그게 저희가 웹센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요? 어떤 거? 왜냐하면 암호화 통신을 갖다가 웹센스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면은 네. 실제 원지 트래픽에서 웹센스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아, 네. 근데 이제 F5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그 암호화 통신을 갖다가 네네. 지원을 해서 인캡 디캡을 가서 바로 하기 때문에 네. 보통 보안 장비들이 다 같은 방식입니다. 네. 어떤 하드웨어 장비를 SSL 트래픽은 인캡 디캡을 하고 중간에 이제 그 플레인 텍스트를 갖다 넘기는데요. 네네. 그 F5 자체의 그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 안에다가 이제 ACE 엔진 그 웹센스 모듈을 갖다 인베드를 하게 되면은 네. 실제적으로 이제 인캡 디캡 하는 SSL 통신의 속도도 문제가 되고 그 안에 있는 컨텐츠들을 전부 다 스캔을 하고 해서 네. 웹 필터라든지 그다음에 악성 코드 같은 것들 네. 전부 다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만 시험적으로 네. 지금 런칭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11.6이 나오면서 이렇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3개월 전에 네. 한 거네요. 네. 네. 아주 런칭은 11.5였고요. 아, 아주 초기 버전. 아, 네. 11.6에서 좀 더 강화된. 그러니까 서로의 강점이 같이 이제 묶여진 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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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묶여졌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겠고요. 네. 그 중에서 뭐 좀 중요한 거, 네. 한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글쎄,
기능들이 워낙 다양하고 네네. 그다음에 고객들 요구 사항들이 다양한데요. 네. 특히 외부로 가게 되면 너무너무 많이 다양한 요청들이 많이 나오는데 국내 트래픽이 실제적으로 국내에서 보통 많이 쓰는 게 한 50-60% 국내 트래픽이고 나머지 40-50%는 또 해외 트래픽인데 네네. 특히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는 그렇겠죠. 전부 다 해외 트래픽이고 암호화 트래픽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에 들어있는 네. 악성 그 위험한 그런 사이트들은 사실은 저 그 보강하기가 국내 벤더로서는 힘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URL 필터 기능들을 웹센서가 전체 페이스북하고 네. 연동을 해갖고 아, 네. 페이스북에서는 업그레이드가 되면 바로 웹센서하고 연동이 되는 아, 네. 이제 그런 그 글로벌 얼라이언스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네. 실제 그게 장점이고요. 어. 그다음에 나머지 아까 드린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콘텐츠 필터링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했으니까 그 다운로드되는 페이지 메뉴라든지 뭐 예, 그런 그 카테고리가 한 보안 카테고리만 15개 정도가 되어 있고요. 네네. 특히 거기 중에서 그 웹센서가 강점으로 내세우는 게 보통 파이어아이나 보통 그 다른 그 외산 벤더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CNC 통신이라고 네네. APT의 2차, 3차 감염에 대해서 이제 내부에서 나가는 트래픽을 방어하는 그런 그 CNC 통신 필터링이 그 보안 필터링 같은 것들이 네네. 다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장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이제 11.6이 되면서 특별히 또 뭐 뭔가 또 그 말씀하신 거 이외에 또 추가로도 뭔가 된 건 없습니까? 웹센스가 그 가지고 있던 그 웹 필터링의 그 정서가 네. 아시아적 정서에는 안 맞았었거든요. 네네. 그 정서가 뭐냐면 아시아 쪽 정서는 방화벽식의 정책을 갖다가 설정을 하는 게 네네. 보통 근데 맞았었는데 네. 웹센스는 좀 그 해외 쪽이라 그런 정서 그런 쪽은 안 맞았는데 이제 F5 연동이 되면서 이제 정책 설정이 아. 고객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적용을 아. 하고 아. 또 쉽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아. 그 팔리시 베이트 라우팅이 네. 팔리시 베이트 정책이 아. 가능해졌고요. 그러니까 회사별로 어떤 정책 기반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책 기반을 갖다가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네. 화이트 리스트로 저 회사에서 딱 몇 군데 사이트를 정하면 거기서 집중적으로 그 사이트만 이제 아. 할 수 있는 그렇게 정책을 잡을 수 있는 거 훨씬 쉽게 저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이거 유즈케이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네. 아예 저건 요건 이제 저희 기술이 웹센스랑 같이 접목돼서 네네. 움직일 수 있는 F5 안에 이제 그 있는 기술과 웹센스가 같이 접목돼서 움직이는 아주 좋은 하나의 레퍼런스 유스 케이스가 될 수 있는 네네. 부분인데요. 네. 보통 이제 그 내부 직원분들이 이제 외부에 접속하는 거를 잘 그 안전하게 접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SWG에 네. 대한 그렇죠. 리퀘어먼트가 생겼죠. 네네. 근데 실제 액추얼 환경은 내부 직원분들이 내부 컴퓨터에서만 쓰고 그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네. 실제는 그렇죠. 뭐 모바일로 뭐 대부분 다 쓰신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 모바일 환경에 어떻게 보면 모바일 폰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다 이 그 모바일 시스템 안에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할 수 있는 이런 정보가 남아 있는 부분이고 네네. 이 모바일을 이용한 그 유해 시스템의 접속을 어떻게 잘 제어할 거냐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네. 있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기존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네. F5는 아시겠지만 SSL 그 저희 쪽이 APM이라는 솔루션으로 VPN 액세스를 제어할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술은 어플리케이션 사용자의 그 직접 모바일에 깔아놓은 어플리케이션 VPN입니다. 즉 네. 어플리케이션별 VPN이에요. 아, 네. 네, 어플리케이션 VPN을 쓸 때 좀 중요한 어떤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쓸 때 그 어플리케이션이 과거는 그냥 뭐 개발하신 그 네네. 풀이 그냥 막 접속을 하는 이런 컨셉이었는데 그거를 저희 장비 쪽으로 트래픽을 유도시키고 네. 우리의 보안 안전한 시스템의 보안 레벨을 거친 다음에 인터넷으로 가고 다시 응답이 우리 쪽으로 와서 앱을 통해서 앱 VPN을 통해서 네. 어플리케이션 VPN을 통해서 넘어가면 모바일 사용자에 대한 어떤 안전한 접속도 아, 네. 가능하지 않냐라는 부분의 컨셉입니다. 네. 그게 이제 F5와 웹센스가 같이 SWG가 같이 맞물려져서 또 F5 본연의 기능인 APM을 네. 네. 이용하면 가능한
유스 케이스가 되겠죠. 이게 이제 이번에 11.64부터 맞습니다. 된 거고 네, 사실 이거는 이제 요즘 같은 이제 BYOD 시대에는 맞습니다. 딱이네요. 맞습니다. 또 그 회사마다 분명히 그 어플리케이션 제어하는 또 나름대로의 그 솔루션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뭐 맵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 네네. 그런 네. 부분하고 또 연동을 시켜서 운영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어플리케이션 이용은 보안의 어떤 안전한 클린 지역을 통과하고 네.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 또 이제 기업 이제 우리가 IT 인프라에서 또 중요시 여기는 게 가시성이잖아요. 비저빌리티. 맞습니다. 비저빌리티 네. 자꾸 높이려고 그러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미리 예방도 한다든지. 네. 네. 그쪽 관점은 어떤지 이번에. 비저빌리티 쪽 관련된 부분 우리가 어떤 부분들에 얼마만큼 뭘 사용했고 어디를 접속했고 네.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F5 자체에 있는 레포팅 툴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네. 근데 이거보다 난 더 많은 어떤 레포트가 필요해. 라고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요청하는 그 벤더가 어디냐면 네. 스플렁크랑 연동이 됩니까? 라는 리퀘어먼트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네. 커스터머 리퀘스트고요. 네. 저희가 11.6에서 스플렁크랑 연동을 해서 해당되는 비저빌리티를 좀 더 중앙 집중적으로 볼 수도 있고 네. 좀 더 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네. 제공이 함께 가능합니다. 네. 네. 자, 우리가 이제 SSL 뭐 좋은 거지만 문제는 이제 실제 어떤 그 SSL 안에 암호화된 그 안에 컨텐츠가 진짜 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잘. 네, 모르죠. 네, 모르거든요. 그걸 네. 까보고 싶어도 잘 안 까지는 건데, 이번 11.6에서도 그런 고민거리는 계속 안고 가는 건지, 아니면 그런 고민거리에 대한 뭔가 대안이 있는 건지. 뭐 당연히 대안이 있어야 되겠죠. 네네. 그리고 네. 그 부분에 저희가 제가 그 POC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SSL Forward Proxy라는 네네. 기법 아니면 SSL 그 리버스 프록시라는 네. 이런 두 가지의 내용인데요. 네. SWG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그 뭐 리버스 프록시도 마찬가지긴 한데 거기 실제 액추얼하게 원하는 또 다른 그 트래픽 패턴은 네. SSL 처리를 그 사용자와 마지막 엔드 단까지의 SSL 처리를 원합니다. 네네. 네, 대부분 포커싱이 이제 내부 직원이 외부에는 SSL을 접속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자, 이런 경우가 저희가 이제 포워드 프록시라는 컨셉을 얘기를 하고요. 네네. 외부에는 어떤 사용자가 우리 HTTPS 서비스 아니면 SSL 서비스를 접속하는 그 포워드성에 관련된 부분에 처리를 합니다. 네네. 그 엔드단 사이에 저희 F5가 들어가서 움직이는 기능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원을 해왔고요. 네. 그 중에 그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최근에 좀 그나마 나온 게 이제 리버스 포워드 프록시 쪽 네네. 관련된 부분입니다. 포워드는 이제 내부 직원이 외부로 가는 거. 네, 그 부분인데 SSL에 대한 부분에서 이 부분에 F5가 방금 말씀 주셨던 비지빌리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왜 중요하냐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면 네. 어떠한 보안 장비도 SSL에 대한 부분으로 암호화된 트래픽 되어 있는 데에서 말해요 뭐 디텍션을 한다든지 네. 유해한 어떤 정보라고 판단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결국엔 플랜텍스트로 이걸 다 전환을 시켜서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네. 지원된다는 벤더도 SSL을 일단 처리하고 플랜텍스트로 가져온 다음에 다시 SSL을 처리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F5가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보시는 SSL로 암호화된 사이트에 대한 그 제어도 네.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잠깐 아까 우리 그 이사님께서 이노라임의 이사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SSL에 대한 처리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F5가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저희가 연동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말웨어 프로텍션 시스템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말웨어 시스템들을 다 연동할 수 있다고 보셔도 무관하십니다. 네네. 그래서 SSL 온 거를 클린텍스로 바꿔서 네. 별도의 저희가 지원하지 못하는 새로운 보안 레벨을 SLA를 지원하기 위한 보안 레벨을 지나가고 다시 리턴을 해 와서 SSL로 처리하는 네. 비지빌리티를 이제 가질 수 있고 접근 통제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네. 자, 이거는 어떤 샘플입니까? 한번 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 암호화 통신 구글이나 네. 이제 실제적으로 테스트한 사이트인데요. 이게 보면은 암호화 통신 그 URL 카테고리에 실제적으로 이제 그
페이스북이나 그런 네네. 것들 이제 실질적으로 가시성 이제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아, 네. 네. 실제로 이렇게 보인다는 내용은 실제 이제 저희가 이거 그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네. 실질적인 암호화 통신이 아니라 아. 일반화 지금 플레인 텍스트로 아. 인식을 해갖고 아, 내용들을 네. 다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가시성이라는 게 이제 DAP 같은 시스템들이 연동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구글에 가는 메일들 중에서 중요한 정보가 나가는 것들도 실제 다 연동을 통해 갖고 다 보면서 이제 스플렁크에서 이제 다 그 고객들이 판단을 네. 할 수가 있는 이제 방향으로 갈 수가 알겠습니다.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 직접 테스트하셨던 화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맞나요? 저희가 네. 내부에서 아, 네. 직접 네. 그러니까 말해요 한 천 개하고 또 페이스북, 구글이랑 해서 네네.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좀 돌려봤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사실 그 뭐 보안대 관련해서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더 많은데 네. 시간이 벌써 지금 이제 2시 56분이거든요. 네, 네. 많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Q&A 네. 시간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예, 알겠습니다. Q&A 시간 갖기 전에 네. 그래도 이제 전문가시니까 네. 그 이제 보안 관련돼 가지고 이번에 12.6에서 뭔가 뭐 개선된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거 네. 한두 개만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DNS 쪽 네. 관련된 부분이 네. 좀 더 강화된 이런 네. 보안 솔루션이 이번에 런칭이 됐고요. 그리고 디도스의 어떤 그 퀄리티 레벨이 보통 모든 장비들이 네.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부분만 관리를 합니다. 네. 우리 장비를 거쳐서 지나가는. 네. 근데 저희가 이번에 런칭한 거는 특정 서비스, 내가 서비스하는 버추얼 서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버추얼 서버별로 다른 디도스 정책을 에이직으로 처리되는 그 정책이 좀 더 세분화된 레벨로 제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네. 디도스 정책이 이번에 새로 11.6에서 런칭이 됐고요. 네. 보통 이제 기본 베이스로 쓰는 그 보안 정책 중 디도스 정책 중 하나가 레인 리미팅인데 네. 저희가 소스 IP와 DIP를 컨비네이션한 그런 상태의 그 레인 리미팅 기술이 함께 네.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뭐 가장 마지막으로 정말 제가 재미있게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디도스 중에 방어 기법이 우리가 네. 그 많이 쓰는 그 기법 중에 뭐 아보라든지 뭐 이런 그 보안 그 디도스 전용 장비들에 쓰는 게 네. HTTP 쿠키 리다렉션이거든요. 네네네. 리다렉션을 하면서 쿠키 체크인데요. 요즘은 좀 지능화된 공격 그 시스템들을 보게 되면 이 마치 사용자의 브라우저처럼 리다렉션도 수행하고 네. 그다음 쿠키도 인식해서 인식해주고 네. 이렇게 되면 그 보안 홀이 생긴다는 겁니다. 네. F5는 이제 이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캡처라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 직접을 해주고요. 특정 조건의 공격이 발생됐을 때 이 캡처 화면이 뜹니다. 네. 그래서 이 사용자가 이 캡처를 넣어야만이 페이지가 열리는. 물론 평상시에는 안 뜨고요. 네네. 네, 그 공격성으로 판단된 애들한테 이걸 던짐으로써 시스템 많은 접속이 하는 데는 이런 아니면 뭐 공격성에 대한 부분들을 진짜 사용자의 비헤이버로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네. 기법이 이제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시사님은 저기 뭐야, 그 답변하시면서 네. 그 좋은 질문자들은 좀 이렇게 이름을 좀 적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혹시 팬 있으세요? 아, 팬은. 네. 네, 네, 여기 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아, 저 네. 같이 와주셨으니까. 종이 있으세요, 종이? 아, 종이는 뭐, 여기. 준비가 하나도 안 되시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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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여러분들 지금 설문조사 할 테니까요. 설문에 응해주시면 저희가 또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규승님, 스팸 메일 솔루션에서도 가끔씩 정상적인 메일이 필터링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혹시 F5의 SWG에서는 정상적인 데이터가 보안 설정으로 인해 필터링 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이에 대한 대비는 뭐, 어떻게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아, 요 부분은 저보다는 네. 그 우리 그 웹센스의 기술이 네네. 녹아들어 있는 부분이라서 네네네. 한번 말씀을 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페이지에 네. 그 페이지가 한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프레임으로 나눠져 있어 갖고요. 네. 그 프레임별로 스캔을 하기 때문에 네. 그 특정 프레임은 표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안 된 프레임은 거기 악성
소스가 들어있다는 의미고요. 나머지 페이드는 정상적으로 다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URL 필터 기능에서 그 사이트 전체, 페이지 전체를 막는 게 아니라 네네. 중간중간에 그 프레임을 갖다가 블록을 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웹페이지는 정상적으로 다 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한수님께서 HTTP 프로토콜을 버전업할 경우 기존 사이트와 충돌로 혼란이 많을 것 같은데요. HTTP의 버전을 올리는 것보다는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하듯이 HTTP2 프로토콜과 같은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네. 그 사실 뭐 HTTP 버전업이라는 부분 자체가 그 새로운 기술의 접목이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 바꾸는 겁니다. 네. 결국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롭게 만드는 거랑 똑같은 작업이 일어나는 건데요. 네. 새롭게 만들었을 때의 아까 문제점을 잠깐 말씀드렸고 기존에 있는 HTTP를 그대로 저희가 게이트웨이 역할을 통해서 2.0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의 기술을 쓰신다면 네. 이 문제나 이런 그 내용들을 다 커버링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겠습니다. 전용우님, F5가 HTTP 1.1과 HTTP 2.0으로 변환 중 호환성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요? 호환성 이슈가 발생될 수 있다기보다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지 브라우저가 이 부분을 얼마만큼 지원하냐에 따라서 2.0을 쓸 수 있는가, 1.1을 쓸 수 있는가가 디파인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사용자가 만약에 브라우저가 그 2.0을 지원하고 2.0 환경에 적용을 저희 쪽에 해놓으면 2.0으로 접속이 되고요. 네. 그런 환경이라 하더라도 1.1 사용자만 1.1만 지원하는 브라우저를 썼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네. 1.1로 접속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윤철님, 현재 BIG-IP 6400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버전 9.3.1 iOS만 업그레이드해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저희 라이센스 정책하고 좀 관련된 질문의 내용인데요. 6400 장비는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 단종이 된 그 장비로 제가 알고 있고요. 버전 9.3.1에서 6400이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버전 레벨이 있는데 네. 불행스럽게도 지원이 안 되는 그 플랫폼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나기무님, HTTP 2.0에 스피디 기술이 그대로 적용되는지요? HTTP 2.0은 웹서버와 웹브라우저가 모두 이 기술을 도입해야 활용 가능한 건지요? 네, 맞습니다. 그 양쪽에 적용이 돼야만이 가능한 기술이고요. 스피디 쪽에서 메인 컨셉 세 가지에 관련된 부분이 2.0에 지금 런칭이 됐다고 보셔도 무관한 그런 내용이십니다. 네. 이정현님, 공기관이나 학교와 같은 곳에서 이용을 하려면 자금과 인력이 많이 필요하겠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겠습니까? 어떤 질문이신가요? 네, 구체적으로 여기 없는 것 같네요 지금. 네. 그게 네.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네. 이제 그 Secure Web Gateway라는 장비 자체가 워낙 고가 장비입니다. 아,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F5하고 연동이 되면서 네, 네. 가격 정책이 좀 이제 변동이 생겨갖고 스페셜 디스카운트를 네.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네, 네. 이제 그 블루코트나 뭐 맥카피나 웹센스에 비교해서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게 운영이 되고 또 장비까지 포함해서 들어가는 가격이기 때문에 네. 공기업은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일반 사기업에서는 저 속도나 그 보안성 위주로 네. 보안 강화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류지원님, SSL은 많이 느리다고들 알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OLTP를 많이 이용하는 곳에서는 좀 느리지 않을까요? 아까 보셨던 결과를 보시는 것처럼 SSL은 분명히 HTTP보다는 분명히 느립니다. 그렇지만 저희 F5 장비의 하드웨어 베이스로 움직이는 네. 그 전용 칩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네. 속도의 어떤 기존 HTTP 대비 뭐 느려지는 현상이 상대적으로 많이 완화가 되고요. 이번에 신기술을 적용하신다면 훨씬 더 네네. 빠르게 접속이 가능하시죠. 석일재님, 웹코딩 언어하고는 전혀 호환 문제 없이 서비스가 가능한지요? 이건 제가 그 코딩 그 전문가가 아니라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김소일님, 한동안 웹 2.0, 웹 3.0 얘기가 나왔는데요. 생뚱맞지만 HTTP 2.0으로 업그레이드 했을 경우 연관성은 없는지요? 아울러 개발 스크립트가 최근 들어 HTML5로 통일되고 있는데 프로토콜에서의 고려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 개발 스크립트가 HTML5로 전환이 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맞고요.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금의 컨셉은 HTTP 1.0과 1.1로 개발되어 있는 시스템을 얼마나 심리스하게 빠르게 타임 투 마켓으로 네. 2.0을 하는 걸 타겟을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볼 포인트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좋은 질문자는 나중에 이름 써주세요. 미리미리. 네. 나중에. 자, 네. 박완주님. SSL 인증서를 F5가 발행하게 되는지요? 기존 SWG 기반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SSL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다시 한번 그 네, SSL 인증서를 F5가 발행하는지요? 기존 SWG 기반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SSL 네.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의 포인트가 SSL 포워드 프록시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을 주신 부분이 거의 확실하고요. 네. 그렇다면 인증서와 관련된 부분은 F5가 발행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CA 인증서를 발행을 시키는 거고요. 그 발행된 인증서를 이제 클라이언트 단에 이제 설치가 되는 상태에서 그 저희가 말하는 포워드 프록시가 작동이 되는 내용입니다. 네. 노재명님, SSL이 기본 방식으로 된다면 기존 SSL을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들은 다 재개발이 필요한지요? 네, 잠시만요. 네. SSL이 기본 방식이라면 기존 SSL을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들은 재개발이 필요한지요? 질문의 요소로 가죠.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네, 기본 방식 네, 네. 약간 네. 정영성님, SWG라면 외부 시스템 접속에 대한 보안 감사를 서비스해야 하는데 외부 시스템이라도 야우라든지 페북의 TSL 트래픽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외부 시스템의 서버 인증서, 서버 키를 알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감사가 가능한지요? 이는 이전에 HTTP 1.x SSL 환경과 동일하지 않은지요? 네. 좀 난해한 HTTPS 인증서 문제인데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 환경마다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서버가 네. 어떤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쓰는지에 따라 달라서 이제 그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뭐 딱히 이렇게 어떻게 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거의 다 가능합니다. 네네. 저거는 좀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릴 만한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네. 사실 여지까지 질문 중에 제일 좋은 질문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SSL 관련된 부분에 웹사이트를 접속한다는 부분은 그 웹사이트에 있는 SSL의 인증서나 그 해당되는 키가 그 외부에 있는 사이트가 관리한다는 겁니다. 네네. 근데 그 내부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갔을 때 그 SSL에 대한 모든 주체에는 네. 그쪽에 있는 어떤 A라는 회사, 뭐 예를 들어 뭐 지금 말하는 뭐 야후나 뭐 페북에 이쪽에 있는 인증서 관련된 네. 부분을 내가 어떻게 까볼 수 있냐라는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고 네, 네.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네, 네. 그게 가능한 부분이 이전에 아까 잠깐 설명에 잠깐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CA 권한을 갖는 액션을 취합니다. 네. 결국에 말하면 SSL 사용자가 인터넷에 있는 어떤 SSL 사이트를 접속했을 때 접속을 했을 때 첫 번째 SSL은 저희가 발행한 SSL 그 키와 그 부분으로 움직이게 네. 되는 부분이고요. 네. 저희가 그 저희 장비가 마치 클라이언트처럼 페북을 접속을 하는 겁니다. 근데 좀 틀린 부분은 일반적인 부분과 틀린 부분은 그거에 대한 응답이 왔을 때 SSL 네. 안에는 뭐 CN 정보라든지 여러 SSL의 보안에 관련된 여러 가지 파라메터 값들이 있는데요. 그 파라메터 값을 저희가 그 참조를 해서 그거에 맞는 최소한 CN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네. 똑같이 사용자 측에 전달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부 구간은 저희가 발행한 SSL, 외부 네. 구간은 네. 실제 SSL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한 네. 디크립션이 가능하신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류성민님, 최근에 웹 방어벽, 디도스 등 서로 업무 영역이 다르지만 같은 공격으로 대응하기도 하는데 통합 장비 같은 건 없는지요? 네, F5를 염두하고 질문을 했을 만큼 네. 완벽하게 저희 장비의 이야기를 부분인데요. F5는 네. 웹방화벽과 디도스 장비 이런 부분들을 다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벤더입니다. 그리고 네. 웹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트너에서 이번 연도에 가장 그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으로 이번 대구가 날 만큼 네. 웹방화벽 영역에서의 그 1등이고요. 디도스 관련된 부분도 엄청나게 많은 기능을 저희가 같이 그 녹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홍성우님, B2B를 통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F5 장비에서는 대역폭 가속 효과도 지니고 있는지요? 아, 네. 요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 2.0에 대한 하나의 그
내용 중에 녹일 수 있는 부분 하나는 뭐냐면 네. 2.0 같은 경우 1.0과 틀리게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 그 전 슬라이드에서 언급은 안 했지만 1.0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1.1에 대한 전송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 컨텐츠를 보통 압축을 시켜서 전송을 시키는 네네. 게 우리 현재의 패턴입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압축을 해서 전송을 못 하는 부분이 HB 헤더 사이드 쪽은 압축을 못 해서 전송을 네. 하는데요. 네네. 그 헤더가 의외로 많은 그 데이터의 용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로그인 같은 걸 딱 하고 나면 엄청나게 네. 많은 쿠키 그렇죠, 정보를 그렇죠. 받아서 헤더가 네. 커지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압축해서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밴드위스 효과에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뭐 약간은 있다라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B2B에 그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네. 아무래도 그 웹가속기를 따로 쓰셔야 될 겁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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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임춘성님, 클라우드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진단 툴과 방법도 별도로 준비된 것이 없는지요? 네, 오늘 슬라이드에 오늘 주제에는 다뤄지진 않았지만 저희 F5의 AAM이라는 모듈이 있고요. 네. 11.6에서 굉장히 많은 인핸스먼트가 그 안에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부분은 추후에 비슷한 IT톡에서 다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범님, F5 SWG는 고객들이 내부로 들어오는 트래픽과 외부로 나가는 트래픽에 대해 문맥 및 문맥 인식 애플리케이션 접속 정책을 단일 플랫폼 상에서 설정 실행 가능한지요? 예, 네. 인아웃 트래픽 컨트롤을 하고요. 네네. 정책적으로 다 한 장비 안에서 네. 가능합니다. 자, 강상호님, 관제 환경에서 데이터 로그를 수집하여 빅데이터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네, 오늘의 주제 내용하고는 좀 틀리네요. 네. 네. 잠시만요. 그 관제 환경에서 네네네네. 아까 스플렁크 쪽으로 네. 그런 식으로 그렇게 보안 로그들은 정형화된 로그들이 아닌 것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스플렁크 메인 장점이 그런 비정형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가능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중성님, SSL로 암호화된 사이트는 보안 면에서 현재 완벽한 수준인가요? 만약 보안에 위험이 생겼을 시 준비되어 있는 대안이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SSL이 마치 그 보안에 대한 뭐 그 완벽한 대안 솔루션처럼 생각하실 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느 보안 솔루션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그 보안에 홀이 생깁니다. 네. 가장 큰 보안 홀 중에 하나로 언급된 부분이 SSL 그 1키를 이용한 RSA 방식의 그 SSL 암호화 기법을 사용했을 때였습니다. 네네. 사실 보안 홀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만 미국 그 관련된 미국의 그 정부기관에서 그 부분의 데이터를 뜯어볼 수 있는 상태가 됐고요. 네. 파워풀한 시스템이나 이런 걸 네. 이용해서 네. 그래서 구글이 작년 말 기준으로 모든 키를 EK로 암호화를 바꿨고 네. 암호화 알고리즘을 RSAA 방식에서 ECC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요 ECC 방식의 SSL 암호화 방식이 현재 기준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그런 네. 보안 SSL 그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FIM은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보안 레벨, 그다음 보안 네. 키를 이용해서 굉장히 쉽게 SSL로 전화할 수 있다는 네. 부분이 가능하십니다. 구글이 뭐 지금 사실 뭐 전 세계적인 가장 큰 서비스 중 하나잖아요. 네. 그리고 인프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뭐 스피디서부터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이 IT 쪽에 많은 기술을 많이 선도해 나가는 것 같아요. 실험도 많이 해보는 거고, 그죠? 네, 뭐 국내 네. 입장에서 보면 뭐 구글이 국내에서는 성공을 못 하고 있죠. 네, 네, 사실 그렇죠. 뭐 그 부분은 분명한데요. 월드와이드리는 분명히 성공하고 있는 메이저 벤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기술에 대한 부분의 어떤 새로운 기술 런칭은 구글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요. 있는 사실입니다. 네, 전용우님, F5 성능상 여러 사이트를 서비스할 경우 사이트 개수에 한계가 있는지요? 아마 SWG 안에서 내부에서 외부 접속에 관련된 사이트 리스트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만약 그 질문이시라고 한다면 아무 문제, 뭐 전혀 네. 리미테이션이 없습니다. 강지향님, F5 ADC 장비에서 프락시 서티피켓을 지원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락시 서티피켓이라는 부분이 그
네. 인증서를 저희가 CA를 가지고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민님, SSL 미러링이라면 AA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인지요? 아니면 페일오버시 타임은 어느 정도인지요? 네, 액티브 스탠바이 구성에서 지금 현재 가능하고요. 저희가 저도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신규 기술이라 아직 뭐 확인 안 했지만 저희의 아키텍처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액티브 스탠바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돌아가는 내용은 다 액티브입니다. 그래서 네. 액티브로 그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이 뭐 확정은 아니지만 네네. 거의 뭐 될 거라고 저는 뭐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김지환님, 서버 수준의 가상화와 다르게 IO 가상화 기반으로 진화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엘퍼 스위치 가상화 상위 애플리케이션 스위치 가상화 컨셉으로 고려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IO 가상화 부분은 뭐 저희가 아직 크게 아직 이야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자, 오늘 여기까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뭐 괜찮게 질문하신 분들 네. 좋겠지만 그래도 몇 분 이름을 불러주시죠. 아, 네. 그 아까 가장 길게 질문도 하셨고 네네. 했던 분 정영성님 네네. 네, 굉장히 이번 부분에서 좀 그 좋은 질문을 주신 것 같고 모든 네. 분들이 이제 이해하시기 좋은 네네. 질문을 주신 것 같고요. 뭐 김수열님, 김종식님, 네. 김 김종식. 김종식님, 네. 네. 유성민님, 네. 네. 박재환님 이렇게 한 다섯 분 정도 제가 박재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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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섯 분 정도 제가 정영석, 김수열, 김종식, 유성민, 박재환님 이 다섯 분은요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 참여하신 분들께 저희가 또 추첨해가지고요 아까 노트북 이제 관리하는 자물쇠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마지막 한 말씀 좀 마치고 가시죠. 네. 인사부터 네, 네. 아니, 뭐 아무래도 이렇게 이런 보안 전문가로서 뭐 어떤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그 F5의 그 속도 성능이나 속도 문제가 속도가 워낙 좋다 보니까요. 네. F5가 또 한 가지 장점은 F5를 기존 네트워크에 갖다 넣었을 때 기존 네트워크 변경이 전혀 없거든요. 네, 네. 또 그 그거를 그 기준으로 F5에서 이제 다른 보안 장비를 갖다가 트래픽을 같이 연동을 하면서 네. 이제 보안 고도화 식으로 이제 그 DLP나 APT나 그런 쪽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그 보안 쪽으로 이제 강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보안 쪽으로 이제 인프라 쪽을 담당하시는 분은 한번 고려를 해볼 만한 솔루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시사님. 네. 네, 그 신기술에 대한 그 발전 상황이 IT 트렌드의 변화에 관련된 그 어떻게 보면 액추얼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항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뭐 많은 부분을 다뤄드릴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의 리미테이션으로 다는 못했지만 오늘 최소한 뭐 잠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 SSL 뭐 그 부분에 대한 발전 상황 그리고 그 프로토콜에 대한 진화 상황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큐리티에 대한 F5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오늘 잘 뭐 바쁘신데 이렇게 네.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요. 어떠한 뭐 질문이나 어떤 그 리퀘어먼트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알고 있는 네. 안에서 아키텍처 설계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니까 아주 뭐 편하게 F5에 컨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더 네. 있습니다. 아, 시선님 이메일 어드레스 불러주시죠. 저요? 네. 네. K점. K점. 신 네. 아, 네, K.SHIN K.SHIN 골뱅이 네. F5.com입니다 네. 네, 굉장히 쉽습니다. K.SHIN입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신규 기사님 제가 이메일 어드레스 지금 댓글에 썼으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뭐 구체적인 나중에 정보라든지 또 지원 같은 것들은 이메일로 지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오늘 토크 IT 마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